오케이. 다이렉트 송출. 오늘 뭐야? 오늘 5시예요? 잠깐만. 오늘 편성 좀 확인 좀 해봐야지. 안 되면 그냥 연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 오늘 1시 경기인데 왜 방송을 5시에 해주죠? 1시 경기인데 왜 5시에 송출하지? 아, 그럼 오늘 그 방송 못, 그 축구 송출은 못 하겠다. 에이씨.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할게요. 답이 없다. 도시 해금이나 좀 마저 할게요, 그냥. 왜, 오늘 그럼 녹화 중계인가 보다. 씨, 녹화 중계면, 이거, 볼 수가 없는 시간대인데? 사람들은 다 소식 알거 아니에요. 그냥, 이어서 할게요. 샌프란시스코 했고, 자, 이제 서울을 해금하기 위해서, 서울 해금을 위해라면 쌍파울루에서 500점을 얻어야 돼요. 그래, 오늘 서울 가자. 흐. 처음에 이렇게 X자로 좀 교차하게끔 만들게요. 그냥 1시간 정도만 방송 더 하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될것 같네요. 저 내일 교육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내일 주제는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변절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민족대표 34인과 변절자들. 뭐 변절자 자손들한테 어떤 욕을 들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논란거리 되면 수익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긴 할 거예요. 자, 서울을 가기 위해서 가자. 근데 여기 상파울루는 왜또이 불길하게 터널이 많을까요? 열차 노선. 열차 하나만 더 넣을게요.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그냥 죄다 쫙 내리고 죄다 쫙 타네. 불안한데? 노선 모양이 안 이쁜데? 내 이럴 줄 알았어. 유동인구들이 많아 여기. 자, 여기서 잠깐 스탑을 하고 노선을 하나, 둘, 세 개를 잇겠어요. 열차, 객차, 객차. 아, 터널 더 있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덜 복잡해지겠죠? 아니구나. 참, 이게 모양이. 그리고 이걸 얘로 바꿀게요. 열차, 터널, 열차를 여기다 하나 더 넣어주고,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괜찮아. 근데 이제 섬이 더 많은 섬으로 가야 된다면 강을 더 많이 건너야 된다면 그게 좀 힘들어지겠죠? 저기가 항상 복잡하네. 객차도 없는데 지금. 500점까지는 버텨야 돼요. 열차, 객차, 그리고 열차 여기다 빨리 내려, 빨리 내리고 빨리 타. 그리고 500점 버텨. 500까지 500 500 500 500. 그치, 500 달성.
열차 터널 하고요. 좀 선형을 좀 이쁘게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야. 몇 점까지 한번 가나 볼게요, 그냥. 잘 버텼어요, 여기까지. 열차 객차 이게 내리고 탄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네. 근데 어차피 끝났네요. 자, 서울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터져 있는 서울의 활기찬 역들을 연결하세요. 서울 가자. 박원순가? 잠깐, 나 캠 보정 안 하고 있었어. 서울 갈게요. 와, 대박. 여의도부터 시작한다. 여의도, 도심, 강남이네요. 딱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어줘야 될 것 같아. 딱 내 예감이 맞을 거야. 그리고 지금 1, 2, 3호선 약간 색깔이 바뀌긴 했는데 요 세모역이 아마 서울 도심 아니면 말고 서울은 자신 있지. 열차 열차 객차 이렇게 가고요. 기니까 노선 하나 더 줄게요. 오, 이거 9호선이다. 녹색이 지금 3호선처럼 됐고 주황색이 지금 약간 9호선처럼 됐어요. 이거는 약간 5호선 같아.
왜 이거는 어쩌다 다 그 그거 그 색만이었죠? 잠깐만. 열차 터널이고요. 이건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그리고 그래, 빨리 좀 가. 와. 지금 이게 약간 선 모양이 좀 안 이뻐서 그렇지. 그래. 아, 잠깐만. 이거 터널이지. 여의도. 여의도는 이어줘야지, 이렇게. 열차 노선 그리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을게요. 2호선을 대비한 노선이야. 잠깐. 서울 노선 치고 뭔가 이상한데? 와, 노선이 뭐가 하나가 없는데? 이거를 터널을 한 개로 없애고 노량진으로 바꿀까요? 여의도 없애고, 야, 이거 노량진으로 가고, 야, 이거 1호선이야, 이제. 그리고, 야, 2호선. 아직까지는 이렇게만 가. 500점? 다시 해야 되네요. 아, 이번엔 이쪽 노선부터 시작하네. 그래, 강남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좀 더 스무스해지려나요? 다리를 최대한 아껴야지. 여의도를 처음부터 다리를 이면, 터널을 이면 안 돼. 강남.
일단 이렇게 만들어봐. 바꾸면 되니까. 거봐, 이렇게 또 가잖아요. 근데 왜 이번엔 또 강남부터 시작하지? 또 불길하게? 열차 터널 그리고 아직 좀 기다려봐. 뭐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이렇게 열차 터널 네! 어서와요. 야 근데 서울이 왜 노선이 이렇게 먼저 생겨버리지? 열차 일로 하나 넣어주고 한 대는 보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아 잠은 자도 졸리죠. 씨 겁나 빨리 생기는 거 봐라 이 역들. 역시 서울이야. 겁나 빨라. 네 중계가 5시래요 경기는 1시인데 중계가 5시래요 헐, 뭐야, 왜 벌써 끝나? 다시. 서울 너무 빨라. 여의도, 도심, 강남. 이렇게 시작해볼게요. 서울이 좀 어렵네. 몰라. 이렇게 와봐. 저기를 도심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게 서울이 그 이 맵이 서울이라는 게 딱 티가 나요. 여의도가 있어. 와 이거 맵이 약간 좀 이상해지는데? 잠깐 이거를 잠깐 이거를 여기서 지우고 일단은 이렇게 연결할게요. 아 슈가맨에서 칠공주 나왔다고요? 어, 그, 맞아, 그, 칠공주, 진짜. 이렇게. 열차, 터널.
서울은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서울은 좀 천천히 가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아, 원래 좀 깔끔하게 딱 9호선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거는 2호선은 초반부터 못 만들어요. 사실 그 서울의 그 지하철축은 진짜 2호선이 생명이야. 서울 지하철의 최고봉은 2호선이야. 뭔가 모양이 안 이쁜데? 원래 이거 저기 강남에서 저기 일산 가는 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또 머리도 불길하게 이거 오각형으로 바뀌어. 서울 편에서 엄청 헤맬 수도 있겠는데. 왜 이번엔 서쪽부터 이렇게 개발이 될까? 서울이 경인 라인인가? 서울 인천 라인부터 먼저 만드나요? 야, 네가 올라가. 한 노선이 너무 길어지는 건 안 좋아. 오, 저기 중간역이 또 생겼죠? 이렇게. 열차 노선. 자, 여기서 이제 노선 수술을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사당, 동작, 도심 이걸 하나 만들게요. 사당역, 동작역, 도심역, 도심 이걸 하나 만들게. 그리고 이거를 이쪽을 일단은 임시로 금정역이라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부담을 줄여주는 거야. 여기를 일단 사당역이라 생각을 하는 거야. 교대역, 강남역. 그리고 여기 대학로. 역시 서울이 뭔가 빨리 생겨요. 잠깐! 여기서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보고. 아, 1호선. 1호선. 2호선. 이쯤. 그리고 한 이렇게 만들고요. 일단 4호선을 만들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that 하는데 이거를 지우고 에 하는데 야! 야, 일단 타. 씨, 왜 네모역이 여의도역 하나밖에 없냐고. 이게 열차, 객차, 그리고 야, 열차 하나 또 투입해. 그리고 야, 객차. 빨리 태워. 그래, 차라리 이게 낫지. 잠깐. 이걸 일로 올리고요. 자, 이렇게 가. 경부선. 그리고 일로 올려. 저건 안산 가는 거. 야. 몰라, 일단 이렇게 만들어. 좀 버티겠지. 좀 버텨봐. 그래, 열차. 자, 하는데 열차를 이 방향 하나 넣어주고요. 야, 이제 2호선 객차 넣어. 와, 여기 역 하나 또 생기죠? 야, 야, 3호선. 그리고 야, 일단 너 하나 가. 일단 업적 달성했죠? 야, 그리고 여기 좀 줄이고 4호선보다 3호선이 더 늦게 개통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서울은요, 일단은 미션 달성했으니까 저 이거
무한무대에서 이어할게요. 터널 노선 자 이제 교대역 서울역 여기 충무로예요. 자 이렇게 가고 야 2호선 내려오고 열차 하나 더 그리고 좀 객차는 일단 2호선에 열차 터널 4호선에 노선 하나 1호선 3호선 열차 노선 자 노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가냐면요. 야, 좀 줄이고 신도림역을 여기라 치고 야, 경인선 그리고 강변역? 무슨 여긴 청량인 줄? 그 경의중앙선 어? 여기까지 용산역까지 무한모드로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를 한번 좀 만들어볼게요. 서울은 어차피 2호선 동쪽까지 더 이어야 되니까 아 3호선 여기를 앞 잠깐만요 여기가 뭐 경춘선이니? 압구정 일로 옮기고 종로 삼가가처럼 야 2호선 넌 여기서 빠져 아 그럼 또 이렇게 되는구나 동선이 이렇게 빠지고 야 1호선 네가 빠져
사당역. 그래. 잠깐만요. 야, 너 이미지 뭐 김포도시 철도도 아니고. 여기까지가 1, 2, 3, 4, 5선이라 치면요. 일단은 경인선. 이거를 구호선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오케이. 이렇게. 이게 압구정인가? 고속터미널. 네. 이렇게.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일로. 그리고 저기 이제 서해선, 소사원시선 그거 좀 이을게요 나중에. 오금역. 열차, 객차. 9호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고민에 놓이게 돼요. 오금역, 5호선, 왕십리, 너 여기 빠지고. 그리고 여기도
영등포구청 김포공항 가는데 이제 노량진은 이쪽으로 바꿔. 여기가 신도림이야? 신도림 바꿔 일로 구로역. 여기가 영등포구청 당산 당산역에 이걸로 같이 가고 여기 김포공항을 하죠. 일산 아 일로 바꾸면 되겠다. 이거를 1호선 이제 여기서 빠져 왕십리 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빼면 되겠네. 왕십리 이렇게 빼고 동대문 운동장 그리고 저기를 종로 3가 만나면 여기를 동대문 을조 4가 종로 3가 시청 아닌가? 여기를 위쪽 3가라 하면 그럼 이제 여기가 시청이 되겠지. 아, 왕십리를 여기로 그러면 여기 약간 비슷해지네요. 쫙 모양 보고 좀 한번 다시 볼게요. 대학로 신도림 아니 나 여기 구름 빠져 그냥 신도림 금정 오 수원 천안 안산 안산 인천 여기 구로 부평 인천 그래서 여기 서울역까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어 청량리까지 와야 되잖아. 어, 이거를 일단은 어, 서울역까지로 줄여보자. 여기까지 줄일게요. 이게 경복궁인가?
여기 청량리. 청량리 광운대. 이걸로 아니다. 야, 네가 광운대 가고 일로 빠져라. 그러면 참 이게 그렇고 그럴듯한 모양이 됐네요. 그렇고 그럴 것 같은 모양이다. 역시 2호선이야. 잠실. 잠깐만. 이렇게 바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바꿔. 여기는 이런 참 이게 모양이 거시기 하죠? 여기서 근데 뭐 더 생기진 않네? 여기서 터널을 더 만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5호선에 차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객차는 뭐지? 자, 이렇게 깔끔하겠죠. 고속터미널? 여기가 동작역? 노량진, 여의도, 동작, 고속터미널. 아, 여기가 강남이구나.
조금. 아니다. 저기 하나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빠져. 자, 이렇게 가고요. 한번 쭉 볼게요. 차를 어디다 넣니? 그래,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 경춘선이니?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빠져줘야지. 그리고 여기가 영등포구청이면, 아니야, 9호선이 여기서 빠져줘야 돼요. 어, 그래. 이렇게 빠져주고. 와, 이렇게 더 뚫리죠? 진짜 서울이 뭔가 만들기가 힘드네. 뭔가 맵이 이상해. 이거 하나 뺄게요. 와, 과천 안양. 안양. 3번 안산. 안산 수인선. 그리고